지금부터 비프 콘소메 스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프 콘소메 스프는 맑은 스프로서 들어가는 재료는 소고기 가른 것, 양파, 샐러리, 당근, 달걀은 이따가 흰자만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그리고 부캐가르니에 사용될 얼개수잎, 정향, 통후추, 파세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채소를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먼저 채를 썰어 놓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도 채를 썰겠습니다. 당근도 채를 썰어 주시고요. 자, 샐러리도 겉에 있는 섬유질을 벗기신 다음에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도 채를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지급된 토마토도 껍질을 벗겨내 주시고, 씨도 함께 빼내 주시고, 다른 채소와 함께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소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달걀 흰자를 거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흰자를 노른자와 분리를 하셔서 거품기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기를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저어 주셔서 흰자를 거품을 내겠습니다. 달걀 흰자의 거품은 맑은 콘소메 수입이 될수 있도록 다른 이물질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달걀을 흰자를 잘 저어서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달걀 흰자의 거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와 양파를 먼저 3분의 1 정도만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당근, 샐러리, 토마토를 제외한 썰은 채소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갈은 소고기도 넣어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갈색이 날수 있도록 볶아주겠습니다. 이제 비프 콘소메 수프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프 스톡이 주어지지 않으면 물을 3컵 정도를 부어서 여기에 볶아진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달걀 흰자 거품에 섞어 놓은 재료도 국물에 넣어주겠습니다. 달걀 흰자 거품 낸 거에 재료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공간을 좀 띄워서 콘소메 스프가 이렇게 끓어오르면 중간중간에 공간을 이렇게 벌려주셔서 숨구멍처럼 이렇게 공간을 좀 여유를 두어서 주시고요. 스프가 끓어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낮춰서 한컵 정도의 육수가 나올 때까지 뭉근하게 끓여서 맑게 비프 콘소메 스프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한번 해주시고요. 면보에 걸러서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게 비프 콘소메 스프를 면보를 이용해서 잘 걸러 주시고요. 제출하는 양은 한컵 정도입니다. 200ml 한컵 정도를 완성 그릇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프 콘소메 스프를 완성을 하였습니다.